중성지방에 따른 관상동맥 질환 환자의 사망 위험도를 조사한 연구가 있다. 관상동맥 질환을 가진 환자의 중성지방 수치가 높을수록 사망 위험도가 함께 증가했다. 중성지방 수치가 500이 넘을 경우 사망 위험도가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성지방의 혈액 수치가 400mg per dl 이상으로 올라가면 또 피 자체가 막걸리처럼 뿌얘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혈액순환에 지장을 받게 되고요. 멀쩡한 혈관 안에서도 피떡, 다시 말하면 혈전이 생겨서 혈관이 막히게 되는 그런 사건도 이제 벌어지게끔 만들게 되는 것이죠. 국내 성인 3명 중 1명은 이상 지질 혈증이다. 남성은 30대 이후 전 연령대에서 나타나고 여성은 배경 이후 급증한다.